안녕하세요. 한류 문화 뉴스 K-웨이브입니다. 영화 브로커가 지난 6월 24일 일본에서 개봉한 이후 박스오피스 2위에 오르며 의미 있는 흥행 성적을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 매체들은 브로커를 두고 호평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열정에 찬사를 보낸다고 극찬했고, 마이니치 신문은 배우 송강호 씨가 브로커에서 인간미 넘치는 연기로 관객을 유혹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영화 브로커는 제69회 시드니 영화제 폐막작으로 선정된 데 이어 제39회 미넨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을 받는 등 각종 영화제 초청과 수상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전 세계 188개국에 판매되며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던 영화 브로커가 해외 개봉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계속 낼지 지켜보겠습니다. 한 주간의 뜨거운 소식을 종합 정리하는 K-NOW로 이번 주 K-WAVE 시작합니다. 편하게 기대어줄래 우린 로맨틱한 영화 속 주인공같이 위너의 네 번째 미니앨범 홀리데이가 전 세계 18개 국가의 아이튠즈 월드와이드 앨범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홀리데이는 아시아권과 북남미 지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타이틀곡 I Love You도 공개 직후 국내 음원 차트에서 정상을 차지하며 빠르게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너는 지난 10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컴백 기념 갤라 이벤트인 홀리데이 인더시티를 열었는데요. 콘서트로 진행된 홀리데이 인더시티에는 약 2만 명의 관객들이 모여 I Love You의 포인트 안무인 오뚜기 댄스를 따라하며 기분 좋은 여름밤을 보냈습니다. 블랙핑크 로제의 솔로곡인 곤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수 2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곤은 로제의 솔로 싱글 아래 서브타이틀곡으로 떠나간 연인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마음을 풀어냈는데요. 곤은 공개 직후 세계 최대 음원 사이트인 스포티파이 글로벌 톱 50 차트에서 11위에 오르는 등 전 세계 K-POP 팬들에게 큰 관심을 얻었습니다. 로제가 속해 있는 그룹 블랙핑크는 다음 달 약 1년 10개월 만에 완전체 컴백을 할 예정인데요. 블랙핑크는 여름 컴백과 함께 연말까지 K-POP 걸그룹 사상 최대 규모의 월드 투어에 나서며 팬들과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엔하이픈의 미니 3집 매니페스토 데이 1이 전 세계 17개 국가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또 타이틀곡인 퓨처 퍼펙트는 일본 라인뮤직 실시간 차트 1위를 차지했는데요. 앨범 매니페스토 데이 1은 어른들이 정의한 성공에 의구심을 품게 된 일곱 소년이 더 이상 타인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고 스스로 답을 찾겠다고 결심하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성공적인 컴백을 마친 엔하이픈은 오는 9월 17일에서 18일에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10월에는 미국, 11월에는 일본에서 데뷔 첫 월드 투어를 열 예정입니다.
2014년 1,761만 명을 극장가로 불러모으며 국내 역대 박스오피스 1위 기록을 세운 영화 명량의 후속작으로 개봉 전부터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가 있죠. 바로 김한민 감독이 기획한 이순신 3부작 프로젝트 중 두 번째 작품인 한산 용의 출현인데요. 왜군을 상대로 조선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인 전략을 세운 이순신 장군과 조선 수군의 한산 대첩을 그렸습니다. 예고편부터 배우들의 연기 호흡과 거북선의 압도적인 스케일로 영화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영화 한산 용의 출현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감독과 배우들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적의 거친 기세를 이용해 적을 제압하려 하나니 바다 위의 성이라니 가당치도 않는. 영감은 대체 어찌 싸우려 하십니까? 지금 우리에겐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 명량을 만들겠다고 기획을 하다 보니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단지 한 편으로 과연 그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과 함께 이거는 적어도 3부작 트롤로지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너무 자명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명량, 한산, 그리고 노량 이렇게 1차적으로 명량이라는 정말 뜨거운, 가슴 뜨거운 그런 역전극, 그 다음에 뜨거움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먼저 하고 이렇게 3부작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순신 장군을 좀 더 농밀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지점이 있었지만, 근데 지금 그 역사적인 순간 여기 현장에서 이렇게 멋진 배우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격스러워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한 5천만 인구가 다 알고 있는 캐릭터인데 또 위인이시고 그런 위대한 인물을 저한테 제안하셨을 때 이게 뭘미 있고 그 캐릭터를 어떻게 제안하셨을까라는 부담이 있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시나리오를 읽어보고 그리고 또 감독님의 설명을 충분히 들어보니 제가 해볼 수 있는 지점이 충분히 발견이 됐고, 잘 아시는 명량이라는 영화에서의 최민식 선배님의 어떤 용맹스러운 용장의 모습이었다면 이번에는 전략을 아주 밀도 있고 지혜롭게 우리 수군들과 함께 전투를 행하는 지장으로서의 모습과 또 수군과 백성을 챙기는 덕장으로서의 모습, 심지어 선비스러운 모습까지 감독님께서 제가 가진 배우로서 가진 기질의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 주셔서 이번 작품을 아주 완벽하게 잘 끝났습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님만 생각하고 연기했습니다. 이제 시리즈 이제 3부작으로 이제 감독님이 만드신다는 거를 이제 저희는 다 알고 있었고, 그쵸? 그랬기 때문에 정말 이제 잘 빌드업이 됐으면 좋겠다. 3부까지. 그렇다면 한산에서 왁기 작가는 어떤 모습으로 처음 이순신 장군님을 대면했을까, 마주봤을까를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본어 뭐 다른 무언가도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했던 건 저한테는 집중력. 정말 파죽 지세로 갈 때 어떤 식으로 내가 집중해서 들어갈 수 있을까. 감독님도 그걸 원하셨어요. 굉장히 파괴력 있게 집중력 있게 밀어보셨으면 좋겠다. 가토의 역할은 그 우리 영화가 이순신 장군과 와키자카의 대결이 주축이라면
또 와키 작가와 가토의 대립은 또 다른 긴장감을 줄 수 있겠다. 그리고 자칫 단조로워 보일 수 있는 외군 진영에 날선 긴장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캐릭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에 중점적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의 의지로 외군의 적진에 들어가서 정보를 전달하는 첩자이고요. 보름이도 어떤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정보를 얻거나 할 수 있는 캐릭터는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이걸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오히려 저는 그래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배우들보다. 그래서 크게 막 그런 부담을 가지고 하려고는 하지 않았고 현장에 가면은 감독님의 말씀에 좀 집중을 했던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거의 네. 이 작품에 일본어 하시는 분들은 다 고민했고요. 그리고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와키 작가 그리고 그 외에 같이 함께 나온 외국분들이 굉장히 빠른 시간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일본어를 연습하고 있어서 네, 또 자연스럽게 계속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네, 네. 시간적으로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용의 출연인 것처럼 정말 이 코로나 시대를 다 이겨내고 또 한번 우리 대한민국 영화 모든 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힘의 출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국인만이 느끼는 정서를 거북선 여러 가지 이 전투를 여름시장에서 즐기실 만한 영화로 만들었으니까요. 충분히 다른 영화도 보시고 저희 영화도 즐기러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여름 우리 다 같이 압도적인 승리를 함께 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런 척 하는 건가? 시키는 건데 그게 무슨 수사야? 자, 다들 스탠바이. 오늘 강의사 꼭 잡는다. 여기가 좀 맞아야 돼. 똑바로 얘기 안 하고 뒤지는 거야, 알았어? 만만합니까?
Those are your pilots. Anything happens to them. You'll never forgive yourself. No turning back now.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국내를 비롯해 전 세계 드라마 팬들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일본, 베트남 등 총 8개 국가의 넷플릭스 TV쇼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OTT 콘텐츠 순위 집계 사이트인 플릭스 패트롤에서 넷플릭스 TV쇼 부문 세계 8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천재적인 두뇌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신입 변호사의 대형 로펌 생존기를 그린 드라마로 주연 배우 박은빈, 강태호 씨 등의 열연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깨는 것과 동시에 대중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려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인기가 계속될지 주목됩니다. 이번 주 K-Wave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